네, 오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신 최혁진 부원장님 모시고 11.6 재보궐선거 전망 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원장님 댁이 원주에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원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원주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그러세요. 아니,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아이들도 그렇고 네. 그 제가 한번 수도권 근처로 예전에 네. 공직 생활할 때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사를 올라 그랬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원주 다 계시거든요. 절대 안 오겠다. 원주가 참 좋은 도시입니다. 예, 예. 제가 원주에서 또 그 훈련소 36사단 예. 아, 아 예, 예. 훈련소 생활을 했습니다. 구본승하고 같은 예. 우리 저 최혁진 원장님 저하고 그 열린공감 TV 경자장 썰전에 함께 나오시는 우리 네. 최혁진 원장님이신데 그 원장님 그 그동안에 그 공직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예. 네. 아, 그 전에 이제 하여간 제가 부원장인데 네. 자꾸 그 목사님 원장이라고 부르시면 또 우리 원장님이 또 언제가 이제. 원장이 되죠. 미리 그렇게. 아니 우리가 통상 예, 언론사에서도 예. 어떤 분이 부국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 예. 예, 예, 예. 부목사도 네, 네. 부목사라고 합니까? 목사라고 하지 그냥. 예. 예. 아, 목사가 맞아요 사실은 또. 예. 이한주 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자가 여기 생략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네, 네. 네, 네. 그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 경제 비서관으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일이 사회적 경제 정책을 한국 사회에 이제 정착화하는 일하고 공공부문 개혁 관련돼서 아, 공공부문의 예. 사회적 가치 관점에 너무 네. 지나치게 그 공공기관까지도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 네. 뭐 아, 그렇죠. 주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네. 그 신자유주의 관점이 공직안에도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사람 중심하는 또 지역 소면이나 이런 지역 중심하는 것으로 네. 공공기관의 목표를 궤도수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 진짜 네. 민간은 항상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공공까지 영리를 추구하면은 가난한 예. 사람들 그리고 또 뭐 돈이 안 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저 그야말로 그 그늘에 그냥 빛도 못 보고 그냥 그늘 예.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가 예. 법을 안 지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중 같은 경우에도 네네. 공기업들이 그 법을 안 지킵니다. 예. 아, 그래 과태료 내고 만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스스로 정부가 정한 국민들과 약속한 법을 안 지키면서 네. 민간한테 지키라고 하니 이게 먹힐 리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 사회적 약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네. 국가부터가 안 지키는데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하셨네요. 이게 문재인 정부다운 민주정부다운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직도 있나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정책도 없어졌습니다. 예. 정책도 없어졌고 예. 철학도 없어졌고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야만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빨리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네. 국가가 공공이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예. 돼주는 그런 시대를 다시 복원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혁진 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11.6 예. 재보선 네네.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예, 그 총괄지원단의 정책실장을 맡아가지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보궐선거 지역의 지방의 조그만 선거라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집권 세력이 이제 윤석열 뭐 이런데 예. 정말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 이제 중앙 권력은 이번에 장악하지 못했지만 예. 적어도 네 개 보궐선거 지역을 이겨서 이 지역에서라도 민주당이 정말 시민들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네. 진짜 민생 정책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예. 절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예. 대표의 각오를 보면은 네. 이번에 만약에 뭐 구청장이나 예. 군수 맡겨주시면 이 지역을 네. 뭐 기본소득 등 이재명 맞습니다. 표 복지의 예. 어떤 시범 서비스 지역으로 한번 삼아서 예. 시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해 보여요. 의지가 분명하고 이제 예. 저한테 맡겨진 일도 네. 어쨌든 기본 사회, 어쨌든 예. 기본 소득이라든가 뭐 지역 화폐라든가 민생 중심이라든가 이런 또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책 과제들을 지역 현안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네네. 실제로 실행하게 하자. 그냥 뭐 선거 됐으니까 떳다방처럼 그냥 후보들이 네. 공약만 현란하게 내세웠다가 네. 어차피 이번 임기는 1년 반밖에 보궐이라 안 남. 맞으니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하면 달라야 되잖아요. 한동훈 마인드예요. 그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네네. 여기 뭐 당선시키는 게 그 저기 체면 세우려고 할 뿐이지 네. 여기를 진짜 뭐 말하자면은 한동훈이 한동훈 표 뭐 예. 복지나 지방 정책을
펼칠 그런 구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네. 예, 예.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도 뭐 부산에 자주 오고 이재명 대표도 부산에 자주 오는데 당대표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오냐 뭐 이런 얘기하지만 분명히 보시면 메시지도 다르고 가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한동훈은 지금 뭐 선거 지면은 자기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마지못해 가는 거고. 이게 지금 생계형 선거운동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가서 정확하게 후보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믿어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러 가는 거니까요. 자, 그 어떻게 지금 가장 큰 관심 지역구가 됐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어떻게 여기서 일 냅니까 민주당이? 일이 지금 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팽팽한데요. 사실 부산 금정이 팽팽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뭐 역대 어떤 여론조사 민주당이 맞습니다. 유리하다는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항상 한 오차범위 밖으로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차범위 안으로 어떤 경우는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 앞서고 조금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고요. 아주 뭐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 뭐 영남 지역이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금정은 과거부터 더 센 지역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오래된 마을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영남권 분들 많이 사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2018년이었었나요? 그때 이제 어쨌든 박근혜 탄핵이 여파로 인해서 민주당이 반짝 승리한 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아마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 그로 알고 있고 그 부산시장 오거돈 씨가 되고 또 그 아마 부산에서 아주 절대 다수의 구청장이 또 배출이 됐었고 그때 한번 금정구에서 맞습니다. 이겼지. 다른 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 그 오죽하면 부산대학교에 우리 민주당을 많이 응원하는 몇몇 좀 개혁적인 교수님들이 계신데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전화했을 때 금정에 너무 공들이지 마세요. 여기는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윤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기류 속에서 제대로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 가지고 한번 승부를 내보자라고 했더니 요즘에 전화 오시는 게 뒤집혀질 것 같다. 뒤집어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현재 계시는 분이. 예, 현재 계시는 분이. 그래요. 기류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선봉에서 잘하고 법약권 진영이 윤정권 심판 또 김건희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장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투표장에 많이만 나와주시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주에 그 사전투표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전투표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전남보다는 그 사전투표율이 좀 높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당초 예상한 거는 10% 중반대나 나올겠느냐 했는데 20%는 없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오히려 보궐선거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은 투표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 젊은 그룹들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번 투표장에 젊은 그룹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바닥에서부터 해서 이 정권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적어도 금정 지역의 보수층의 사람들조차도 뭐 내가 지지 정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기까지는 안 해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적인 과제다. 이런 것들이 좀 바닥 민심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부터 하여간 마지막 지금 김경지 후보가 48시간 유세 시작을 했습니다. 안 자고. 어허. 예. 그래서 아직 마지막 총력전을 다해서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금정에 한두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꼭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부산대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혹시 자제분이 거기 다니거나 하면 연락하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부산대가 거기 부산 북부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산에서 서쪽 여기 저 창원 김해 쪽 그쪽이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민주당 후보가 좀 유리한 곳이고 맞습니다. 금정 지역은 부산 내륙에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렇죠. 사실 윤석열이가 저 김건희가 저러고 있는데 이 지지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또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금정에 혹시 지인이 계시면은 투표 안 했으면은 꼭 좀
민주당 투표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보 경쟁력이 좋습니다. 네. 우리 김경지 변호사가 네. 공직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게 이제 행정고시 봐서 공무원이 돼서 네. 또 역량이 출중해서 기재부에 발탁이 돼서 기재부에서 또 근무를 하다가 또 그러다 또 사법고시까지 또 패스를 했어요.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단히 다부진 분이네요. 맞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네. 돼가지고 네. 또 변호사 생활하면서는 시민사회도 많이 돕고 그래서 뭐 자기 이익이나 돈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네. 공익을 위해서 또 살아오신 그런 이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행정 경험도 풍부한데 공익 마인드도 있는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됩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예, 예, 예. 민주당이 후보를 예. 허투루 뽑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예. 정말 자신 있게 네. 추천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 김경지 후보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영광하고 곡성 또 강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네. 강화는 금정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강화는 어쨌든 예. 뭐 보수 색채가 뭐 지지율로 보면 70, 80% 이상 나오는 네네, 지역이라서 네. 하지만 서울인 하지 말자. 왜냐하면 네. 거기도 적겸 지역으로서 최근에 대남 방송 이런 거 재개되면서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요. 평화의 시대 때 그래도 예. 뭐 서로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예. 그 시절이 굉장히 그리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물풍선 걸핏하면 날아오고 네. 가끔가다 오물풍선에서 불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 곳이고 또 고령화가 돼 있고 한데 거기가 이제 보수 텃밭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당선은 되는데 네.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들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깃발만 꽂으면 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성의 있는 정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청년들은 다 떠나고 예. 벼농사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쌀도 많이 남아돌고 하니까 아이고, 대체작물 네. 전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원책도 충분치가 않고 네네. 이번에 민주당이 적극적인 그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예.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대요. 네. 왜냐하면 우리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지지해 준 정당에서는 네. 국민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찾아와서 대남방송 관련해서 저희가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쌀 남아도는 문제 관련해서는 대체작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정책적인 보조를 늘려서 네. 안정적으로 다른 작물 생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네. 강화형 기본소득하고 지역화폐 통해서 소상공인 살리고 청년들 들어오면 기본소득으로 청년 정착을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화군수 후보도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실행을 하겠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지역 주민을 위한 좋은 일인데 네. 국힘이 그동안에 소홀했단 말이에요. 네. 국힘이 이거 반대할 수는 없어요. 저 네. 지역 만약에 자기들이 빼앗기게 되면은 네. 되찾아야 되니까 공을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럼 민주당이 국회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럼요. 예산을 한 푼이라면 더 얹어주면 더 얹어줬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민주당 네. 자치단체장이 되는 순간에 네. 날개를 달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 뭐 예.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버림받는다들 국민의힘이 뭐 여기다 침뱉고 그 떠나겠어요? 예. 다음에 더 잘하려고 애를 예, 쓰겠죠. 예. 저희가 후보 캠프하고 이 대남 방송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 시작하면서 저쪽이 북한 주민들 못 듣게 하려고 이상한 쇳소리 뭐 이런 거 막 그냥 말도 아니에요. 네. 그냥 잡음들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예. 우리가 대북 방송하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못 듣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고통스러운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아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걸 저희도 가서 보니까 현행법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긴 한데 저희 정책회의를 캠프하고도 많이 했어요. 네. 방법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방위법이나 유사법들을 갖다 좀 개정을 해가지고 예. 이 지역의 소음 피해를 당장 뭐 저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까 예. 대북 방송을 뭐 없애거나 이거는 뭐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 한은 바로 그렇죠. 못하지만 그렇죠. 예. 다른 방식으로는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겠구나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지 어제 여론조사 혹시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19%라면서요 윤석열 지지율이 예예 예. 그리고 또 하나 강화 지역 여론조사 어제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예. 계속해서 상승세인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상승 선거 며칠 앞두고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갔다 예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까지 그러면 역전할 수도 있겠네요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성
사회 정치라는 걸로 어려운 네. 국면들을 돌파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네. 강화해서 강화를 만약에 저희가 진즉에 여긴 네. 뭘 해도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했으면 네. 포기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 10월 5일 날 직접 갔다 왔고 네. 후보하고도 이야기해서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다음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보자라고 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의원들이 또 김병주 우리 장군님도 예, 장군님도 가셔가지고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해결하면 된다 메시지 하고 하니까 네.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번에 예. 기적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하고 예. 곡성은 어떻습니까? 영광 곡성은 일단 민주당이 초반부터 좀 우세한데요. 예. 우리 그 조 후보님이 예. 워낙에 뭐 그 정확하진 않은데 자기 집안이 거기서 한 400년 살았다 그래요. 예, 아, 일단 예. 대를 이어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예. 이분이 이제 수도권에서 또 이제 명문 대학을 나오셨는데도 예. 농촌을 살리겠다라고 진즉부터 아마 고향에 가셔서 농사도 직접 지시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무소속으로도 도전도 해보시고 많이 했는데 번번이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으로 나오니까 지역 여론이 네. 네. 야, 저 정도 되면 진심이다. 저 정도 되면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보들에 의해서 네. 그 기회가 좌절될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예. 이재명 대표 이후로는 예. 실력으로 진정성으로 맞습니다. 진정성으로 된 거예요. 홍천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곡성 선거는 지금 저 모습으로 계속 예. 성실하게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영광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박빙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난전입니다. 3대 3대 3이에요 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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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라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여겨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영광이 예. 국가적인 이슈가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원전이 있어요. 예, 원전이 있습니다. 지금 한빛 원전 1호기, 2호기가 내년 25년, 26년도에 이제 폐쇄, 뭐 수명 기한이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바라보는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그 윤석열 정부는 뭐 닥치고 수명 연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수명을 연장하자 말자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보장. 또 하나 이번에 만약에 수명 연장하면 대책 세워줄 수 있냐. 언젠간 다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장해도. 예, 예, 예. 그럼 그 사이에 영광이 어떻게 발전한 건지에 대한 비전과 보상책을 보이라고 하는 건데 윤 정부는 오직 원전이니까 닥치고 원전이니까 뭐 무조건 연장으로 누르고 있고 네.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 과정의 투명성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사이에는 수명 연장은 절대 반대라고 하는 입장들을 해오다가 지금 여론이 이제 복잡하니까 네. 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민주당도 탈원전, 그다음 탈화석원료, 또 미래 에너지로 전환한다라는 그 원칙에는 확고한데 네. 이제 먹사니즘,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주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그 강화를 해달라는 목소리 굉장히 높고 그렇죠. 예. 안전성의 강화 보장이 된다라면 한시적인 수명 연장에는 동의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네. 대신에 방치하지 말고 미래의 대안을 좀 만들어라.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고요. 많은 계획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해상풍력이나 뭐 이렇게 햇빛 발전 단지가 생기면 재생에너지 예, 예.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득을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건 우리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가 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네. 거대 공기업이 그걸 다 독식하거나 예. 또는 땅을 가진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주민 참여를 대폭 늘리고 행정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이익의 일정액이 주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예. 하는 입장을 그 가지고 있습니다. 신안의 햇빛 발전소처럼 그래서 예. 신안 국민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신안보다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고 예. 더 많이 보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냐. 그렇지. 아, 민주당이 예. 그런 거 하겠다면 우리 민주당 찍겠다. 이제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 네. 이게 막판 표심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호남을 이제 아성으로 두고 예. 있다 이런 인식들을 예.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성이 예. 아니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영광 가셔가지고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 이제 아마 호남권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움찔했고. 예. 봐라. 호남에는 민주당이 세가 센데 네. 네?
그다음에 영남에는 국민의힘이 세가 센데 물론 이런 지역 간의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되겠지만 네. 적어도 민주당이 민생을 더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역이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영광선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아,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네. 정말 서민을 위하고 예. 민생을 위하고 예. 중산층까지 포괄적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공공개발이나 투자하면 이익이 다 지역주민들에게 네.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 그래야 전 국민이 민주당을 집권시키자 이렇게 나서게 되지 않겠느냐. 아,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영광이나 예. 우리 곡성에 계신 유권자들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시면 이재명 공동 군수를 맞습니다. 선임한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뭐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1년 반 남진 남겠지만 네. 실행했으면 좋겠다. 당선되자마자 지금 약속한 이 내용들 바로 실행으로 하고 그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말이 무서운 게 실행 안 하면 조만간에 다시 공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예, 네. 조만간에 내후년임 지방선거 네. 그래서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맞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렇지. 사람이 자치단체장을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게 될 테니까 이런 국가적인 아젠드는 또 국회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럼요. 민주당이 또 백업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동안 다소 좀 서운하신 게 있었더라도 아니, 사실은 예. 그 당시에 그 호남의 예. 토호들은 네.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예, 예, 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예.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이재명 밀어보시고 정치적 예. 효능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예. 아, 영광과 맞아요. 곡성을 어떻게 부강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예, 한번 좋겠습니다. 맛보시기 예. 바랍니다. 예, 이재명의 예. 맛을 우리 경기도 네. 유권자들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강화 얘기하면서 안보 불안 네. 얘기하셨어요. 예. 지금 주말 사이에 네. 막 말폭탄이 오갔어요. 아, 어떡합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아니 이게 사실은 예. 민주당 정부 같으면은 그래도 민주당 예. 정부가 인내를 갖고 설득하면서 예. 또 이렇게 잘 풀어나가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데 아니 지금 윤석열은요 평양에 또 보낼 것 같아 무인기를. 그 이제 현대전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걸 네.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대응하는 추세는 예. 꼭 무슨 1, 2차 대전 때 정도 수준인데 1, 2차 대전 때도 그 예.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화력이 그때 수백 배고 예. 대한민국은 아마 대한민국 국방력이 재래식 기준으로 하면 아마 세계 4위권 왔다 갔다 하죠. 예. 북한도 한 10위권 안쪽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남북한을 합치게 되면은 거의 재래식 무장으로만 하면은 1, 2권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이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다 그러지만 거긴 땅덩어리가 목사님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아주 좁은 땅에 응축돼 있기 때문에 예. 과거강하고 화력이 맞불 붙게 되면 예. 그 희생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 게다가 난 예.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 나라 그 보수들 예.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원전은 열심히 짓재요. 예. 그래놓고 전쟁도 하재요. 예.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죠.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러시아도 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못 쓰지 않습니까? 네. 핵을 썼다가는 핵공격을 받을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핵을 보유하지만 핵을 끄집어냈다가는 자기들이 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원전. 원전을 타겟팅해버리거나 우연히 뭐 자기들이 미스했다는데 원전이 폭발한다라고 하면 아유. 핵폭탄 위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반도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예. 밀집된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예. 뭐 부산, 예. 울산, 예. 경주 이런 데다 예.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잘 관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지. 네. 이건 선무당처럼 있잖아요. 뭐 이게 약간 무속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선무당처럼 저런 식으로 대응들을 합니다. 예. 오늘 박지원 의원께서 이제 인터뷰에서 예. 엊그제 이제 국방장관이 예.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아마 국회 국정감사 때
그 무인기를 누가 보낸 거냐, 어디서 보낸 거냐, 우리 군이 보낸 거냐 그랬더니 이제 결론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잘한 것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보냈다는 것에 대한 시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야, 이 양반 예. 정말 대단하네. 예. 아주 예리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 저도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뭐 네 가지 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군이 보냈다. 예. 또 밑에 있는 우리 그 남한의 민간 계속 뭐 탈북자단체. 탈북자단체가 보냈다. 예. 또 하나는 북한이 자작극이다. 예.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이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사실 뒤에 두 가지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북한 내에서 반체제 세력이 저런 항공기를 평양상공에 날리면서 삐라를 뿌린다? 네. 그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네. 자작극이다. 저는 자작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네. 목사님 삐라 내용 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이설주 삐라 예, 내용이 있습니까? 예. 김정은 이설주가 명품으로 북한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명품으로 처바르고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자작극에 그런 걸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거는. 저는 그 대남단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 군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예, 예.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 군하고 예. 이 대남 단체들이 혹시 예. 공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 단순히 프로펠러형 드론이 아니라 네. 이게 항공기형이잖아요. 예, 예. 이 활주로가 한 50m가 필요하다 그래요. 아, 예. 저 날리려면 그냥 휙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150km를 아~ 날아가서 저렇게 뿌릴 수 있는 거. 예. 가격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목격자가 있을 거예요. 민간에서 저런 것들 갖다 50m 활주로를 확보해가지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예. 아직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 국방장관 될 때 민간에서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당신 무능한 사람 아니냐. 예. 지난번에 북한에 무인기 내려왔을 때 용산까지 들어오는데 당신 못 막지 않았냐. 예, 예, 예.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아마 감정적인 억화심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최근에 방첩이라든가 정보라인들을 다 추함고 라인들로 채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과 민간 쪽이 뭔가 뭐 지금 공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간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거라면 군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모론일 텐데. 네네. 그 계엄령. 네네.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야 하고 그 예. 차원에서 북을 자극한 것이 아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게 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고 네. 그러려고 한다라면은 뭔가 무력 도발에 준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북한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새로운 미국 정부는 우리 북한하고 새롭게 소통 채널들을 만들어가지고 동북아 문제를 얘기해야 될 거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뭐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전혀 대화도 없고 단절돼 있고 예. 막 공세적으로 가고 엄포를 놓고 그다음에 그 저기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자살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아이고. 말이에요. 예, 예, 예.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현역 장군이 막 불타서 우린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대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어쨌든 균형 잡힌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실까지도 이런 기류에 대해서 예. 문제 의식 없이 감정적으로 또는 지금 음모론 얘기하신 것처럼 예. 적어도 이 사람들이 뭔가의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의 정치 국면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뭔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게 아니라는 의심들이 자꾸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북한이 지금 어쨌든 전방에 있는 자기들의 전방에 있는 포병대대들을 전부 다 지금 전시태세에 준하는 훈련태세로 갖춰놓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위정자들은 예. 북한하고의 어떤 그 갈등 대립 구조 속에서 예. 그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국민의 삶의 자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전쟁 벌어지면은 우리가 예. 북한을 괴멸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합니까? 예. 우리 민생이 처참하게 박살이 날 텐데. 100년은 후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예요. 아니 그 도대체 우리에게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그냥 단지 북한을 짓밟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없다면은 예, 예 이거는 우리가 결코 이게 뭐 방송 우리 듣는 뭐 민주진보 진영의 모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남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의 작전 계획 보면 3.1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쟁 시작과 동시에 한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 기지에다가 25만 발의 포탄을 퍼붓겠다라고 하는 거고 25만 발. 5만에서 10만 되는 그 특수전 부대들을 갖다 난파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혼란 상태를 만들어 버리겠고 전기소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도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을 초반에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설사 전쟁에 이기더라도 네. 예를 들면 그 후속 화장이 예. 수십 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사람인데 네. 전쟁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테러리스트나 게릴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 상황이 10년, 20년 계속 반복이 되고 네. 남북 간의 경제적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전쟁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은 뭐 무력으로 해서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면 승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싸우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승리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표가 평화라는 게 분명하고 네. 민생이 다치지 않으면서 예. 서로 공동의 번영을 위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의 승리의 목표다라고 한다라면 선택 가능한 수단이 달라지는데 그럼요.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반사 이익 네. 이게 전면에 나가다 보니까 네. 사실은 갈등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예. 아니 쓸모없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1950년에 우리가 그렇게 한국전쟁 벌어지고 네. 나서 그 분단 트라우마 전쟁 예. 트라우마를 치유받지 못해서 지금 70년 80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또 전쟁하자고 예. 그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또 전쟁하자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 파국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그나마 버텼던 것들이 동학개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동학개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아니 영부인부터 주가 조작하는데 예.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지금 서학으로 갈아타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전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예. 완전히 주식시장들이 붕괴돼 가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예.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네. 평화의 네. 어떤 그런 남북관계를 추구해온 또 이력과 예. 또 노하우와 또 의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